중국과 북계가 붕괴 직전이고 여러분도 봐서 알지만 대한민국도 미국 끝까지 버리지 않고 통제 안 하잖아요. 앞으로도 계획 없다 그랬어요, 미국이. 이거는 대한민국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고,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이달 말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미국이 더 이상 북계와 북계를 편드는 자들에게 줄 시간이 없습니다. 여기서 시간을 더 줬다가는 고스란히 미국에게 위협적인 무기라든가 칼이 돼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미국이 바보가 아니라면 더 이상 이제 줄 시간 없어요. 그 3월 10일 며칠 전에 펜앤마이크에서 그 원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사전에 청와대 측에 그렇게 그러니까 수모 당하지 말고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그냥 자진해서 떠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다. 이명박이가 이 짓을 했다. 좌파 문재인이랑 손잡고 민노총 같은 극좌파 선동꾼들이랑 손잡고 중국 공산당 유학생이랑 손잡고 친중 종북 전라도 주사파 좌파랑 손잡고 이명박이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었다라는 거죠. 헌법재판관 3년 전에 이 재판 판결은 완전히 날강도짓이다. 이 자들은 헌법을 무시했고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다 라는 거죠. 이정미, 김희수, 이진성, 김창종, 안창호, 강일원, 서기석, 조용호 이 8명은 반란에 손을 들어준 놈들입니다. 세계 지도자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진노를 피하려면 박근혜 좀 사기 탄핵에 대해서 해도 되지. 애국자들만큼의 목소리 높아야 돼. 이 정보 좋은 시대에 온 세계에 정보가 넘치는데 박근혜 등의 탄핵이 사기였고 금융폭동이었고 자유민주주의 파괴였고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시 인류에게 역병처럼 만연될 수 있다는 징조로 읽지 못했는 사람들은 그게 제대로 된 세계 정치 지도자들 아니잖아요. 자, 문재인은 코로나 국가의 대통령이지 코리아,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결코 아닙니다. 여러분, 그거 아십니까?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직 안 끝났다는 사실을요. 18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야 19대 대통령을 정식으로 선출할 수 있겠죠? 자,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 19대 대통령은 없습니다.